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소문난 성수 감자탕이요. 아,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소문났어? 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에 유명한 감자탕집이 있다고 해서 직접 방문 포장을 하러 와봤는데요. 이곳은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맛있다고 극찬한 집이고 점심시간에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가게 이름처럼 소문난 감자탕집입니다. 가격은 이렇습니다. 감자국 보통 7,500원, 꽃배기는 9,000원으로 되어 있고 1인식 포장이 가능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을 주는지 잘 몰라서 저희는 감자탕 중사이즈로 주문을 해봤고요. 공깃밥까지 29,000원이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어디 가는 거라고요? 빵의 정석. 빵의 정석? 진짜 가게 이름이었고요. 한국판 미쉐린 가이드라는 블루리본 서베이에 3년 연속 수록된 맛집이었습니다. 빵이 나오는 시간은 11시 30분부터 가려져 있고요. 보통 웨이팅이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주 못 오는 곳이라 빵은 여러 종류로 구입을 해봤고요. 빵의 가격대는 4,000원 미만으로 측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라 웨이팅이 있어도 회전율이 빠른 편이었고요. 감자국보다 가격이 더 나왔는데 빵을 먹을 바엔 차라리 뜨끈한 국물이 있는 집으로 도착해서 바로 감자국을 끓여봤는데요. 우와, 진짜 거의 많아. 이거 어떻게 먹어 다. 들어가 있는 재료는 돼지뼈 그리고 감자, 우거지, 깻잎 등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들어있는 거는 이거 양념장 같은데? 양념장하고 깍두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 우와 씨. 우와. 엄청 많다. 자, 한번 먹어보죠. 살코기가 많아, 은근히. 맛있는데 약간 포장해온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잡내가 있어. 나는 이거 딱 그건데? 시장 스타일인데? 깻잎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깻잎 향이 감자탕 잡아주거든, 잡내를. 이 육수가 옛날에 감자탕이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묵직하네. 뭐 엄청 맛있거나 그렇진 않아. 그냥 평범해. 옛날 감자탕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찾아다녔었어. 자기 스타일. 어. 가격 대비 되게 양이 많아. 양이 되게 많다. 나는 감자탕 맛 평가를 잘 못하겠어. 근데 이 집보다는 가나안이 더 맛있다. 아, 어, 확실히. 근데 이 집의 장점은 가격이 좋네. 가격이 괜찮지. 그리고 고기 양이 많잖아. 그냥 한 끼 먹기에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격 대비 뭐 배를 든든히 채울 수도 있고. 이 맛은 예전에 영등포 시장 내 감자국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 친구와 추운 겨울날 가게 앞에 쳐져 있는 천막 안에서 김이 펄펄 나는 국통 안에 감자탕을 무심하게 스테인레스 그릇에 푹 담아주는 곳이었는데 그 감자국에 살얼음낀 소주 한 잔. 딱 그때 먹었던 그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육향이 좀 강한 편이라 고기 드실 때 이 겨자 소스와 같이 드시면 육향을 잡아줘서 균형 잡힌 맛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달하지 않은 깍두기도 제 입맛에는 괜찮았어요. 다 못 먹을 줄 알았지만 깨끗하게 클리어!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사온 빵이 어떤지 한번 맛을 봐야겠죠. 네, 이게 뭐예요, 이름이?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 이 집의 시그니처. 이게 되게 궁금한데 이거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 초코속이 아니야? 이거는 빨미까레. 빨미까레? 빨! 옛날에 엄마 손파인가? 어, 그런 코파이. 거에 이렇게 초코를 묻혀놓은 거네. 하는데 이게 완전 별미래. 이건 얼그레이 크루아상이고 얼그레이 크루아상? 어. 이거는 뭐 시나몬 아까 뭐였지? 시나몬 뭐 아까 뭐 할 수 없는 것도 있나? 잘라볼게요. 네. 말랑말랑 이거는 그냥 결대로 딱딱 끊어진다. 어, 그냥 엄마 손파이 같네 그냥 느낌이.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예, 크림이 맛있다. 크림이 맛있다. 그렇다면 맛을? 오, 전지분유를 탄 분유 맛이 나는 크림 맛이네.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빵을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나는 찾아서 먹어. 식감이 미쳤네. 바삭한 식감에 이 풍미가 강한 크림이랑 잘 만나가지고 야, 되게 괜찮아, 은근히. 맛있다. 나는 이거 한번 진짜 무슨 맛일지 한번 드셔볼게요. 네. 어때요? 특이한데? 특이하다고? 과자에 가까워. 빵이라기보다는 그 엄마 손 파이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맛을 내고 있어. 좀 버터의 풍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강해. 그 버터 얘기를 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버터링 쿠키에 곱하기 한 3배 정도에 되는 그 겹겹이 쌓인 파이에 옛날에 그 카카오 초콜릿? 조그맣게 네모나게 된 거. 녹여가지고 위에다가 바른 거 같은 그런 맛이거든. 자, 앙버터. 빵이 굉장히 딱딱해 지금. 그거 잘 잘라야 되겠다. 내가 자를까? 아니 아니. 이따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면 이게 뚝 하면은 버터가 삑 삐져나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달래면서 자르고 있는 거. 거의 분해를 하시네요. 아. 네. 우와, 이게 빵이 굉장히 질긴데? 빵칼이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아, 우리 집에 빵칼 있는데 나? 그런데 왜 이걸로 자르지? 아, 나 자, 빵칼로 자르면은 역시나 잘 안 썰립니다. 그래도 좀 낫는데? 조금 낫네. 그냥 집에 있는 실톱 가지고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연병 하고 있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찍을 수가 없겠다. 이 집의 장점을 알았어. 뭔데요? 버터야. 네,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먹는 앙버터의 맛이 아닌데? 버터가 고급지지 않아? 되게 부드러워서 잼처럼 발라져 있는 느낌? 프랑스 버터 같지 않아? 되게 고급진. 이거 있잖아. 이 맛이 좀 나지 않아? 약간. 자, 오늘은 성수동에서 유명한 소문난 감자탕과 빵의 정석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감자국은 묵직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근처에 지나실 때 무조건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빵의 정석은 파리바게트가 가장 맛있다고 믿었던 빵알못인 저에게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빵 먹기 좋은 날씨네. 인기 있는 빵은 빨리 매진되지만 평일엔 따로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웨이팅이 많은 곳이라 조금은 각오를 하시고 가보셔야 할 듯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